시청자가 누구예요? 우리 시청자. 저는 제일 처음에 뭐 브이로그처럼 만들려고 했을 때 어디로 가서 뭐 네. 어디로 가가 뭐몇 마리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그 과정을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뭐안 놓으니까 그냥 일반 사람이 하는 것처럼 한 거죠. 다른 미국의 뭐더 페리얼이라든지 아마 오픈 페리얼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뺏기 하고 한국에도 저 말고도 하는 사람이 한명 있어요. 그건 한 3만 구독자가 되는데 그것도 뭐 이제 보고 이러니까 저의 정체가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나 하다 보니 뭐 계속 끈기 있게 한다고 했는데 중간에 뭐 중간에 그만두고 뭐 이렇게 계속 이어와서 직업이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계속해서는 안 되죠. 안 된다, 이거는. 그래서 바꿔보자 하고 이제 이렇게까지 온 거예요. 내 업력은 장인인데, 본업대로 방향으로 가면 정말 잘하시는 분이고, 나 그냥, 나는 가만히만 있어도 나는 레벨 안에 들어가는데, 내가 나를 유튜브라는 영상에 사람들 앞에 데뷔시켜서 나를 내보내려니까, 장인의 모습이 아니라, 애들 하는 것처럼 해야 되는 줄 알고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니까, 내가 갈 필요 못 잡고 내가 갈 길을 모르죠. 그러고, 명인의 숨결을 느끼고 봐야 되는데, 브이로그를 찍고 계세요. 명인이 가는 길에 말을 만나러 가는데 가다시행에서 밥을 먹고 뭐라는 과정을 이 장제사가 어디 가서 밥을 먹고 뭐를 먹고 가는 게 지금 당장은 뭐 지금 일상이니까 그런데 5년 뒤 10년 뒤 궁금할까요? 그러고 유튜브 들어오시면서 너무 잘못 생각하신 게 하나가 있는데 장제사는요 나를 보여주는 게 아니고요 말을 보여주는 거야 말. 누가 우리한테 고객이냐면 애드센스 고객은요 말 없는 사람 말로 장제사한테 부탁드려서 이거를 할수 있는 사람이 아닌 사람이 99.999%고요 말 없는 사람이 고객이었다. 아니요 애드센스는 말 없는 사람 그냥 궁금하고 재밌고 그러니까 어그로로 들어오거나 신기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99.999%고요 애드센스를 보면 내가 수익으로 보면요 훗날에 내가 수익으로 봐서 명인이 되군요. 러시아에서 줌으로 연결해서 말 발바닥을 나한테 영상으로 보여줘서 내가 그거 어떻게 해야 되라고 말 한마디만 해줘서 내가 영어를 못하면 더빙이라도 돼가지고 번역기를 돌려서 말해주는 거 하나만으로도 1,000만 원 받을 수 있어요. 그게 명인이죠. 그러고 제가 잘 모르긴 하는데 우리 말보러 들어오지 장제사님으로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장제사님이 말한테 어떻게 해주는지를 보러 들어오고요. 우리 강아지 종류가, 펫 종류가 그렇게 많지 않지만 다 비슷한 것 같은데 주인은 다 다른 모습을 알잖아요. 주인들. 쟤랑 우리 강아지랑 틀리고. 근데 전혀 강아지 모르는 사람들 보면 다 똑같아요. 즉 여기 들어와서 우리한테 정말 돈이 될 고객들은요. 우리가 말하고 교체하거나 말 발바닥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우리말하고 똑같은 애트네가 여기 있네라는 걸볼 거거든요. 모든 게 지금 말의 클로즈업이 되어야 되고요. 말에 이걸 하는 내 모습은 정말 대장장이, 토기장의 역할처럼 보여야 되고요. 이게 명인이잖아요. 이게 쟁이잖아요, 쟁이. 미친 사람. 저 쟁이란 말 되게 좋아하거든요. 나의 모습은 이 말에게 온전히 거기에 집중하는 모습이어야 돼요. 여기 브이로그 찍을 시간이 없거든요. 그리고 일반인들이 볼 때는 다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아니요. 90%다 틀린 영상이에요. 왜? 말이 틀리니까. 말 발바닥 다 틀리지 않아요? 다 다르잖아요. 그게 들어와야 돼요. 말의 다리 모습, 말의 모습. 그이 말이 우연히 지난번에 한번 가셨는데 또 1년 뒤에 갔을 때, 2년 뒤에 가셨을 때 있잖아요. 그렇게 뭐몇 년에 한 번씩 바꿔요? 45일에 한 번씩. 45일이요? 그러면요. 이게 성장 과정까지 말의 브이로그가 찍히는데. 내 브이로그가. 그럼 그 말의 품종이 좋거나 얘가 너무 이쁜 사람들은 계속 와서 얘 성장 과정을 다모구치 구경하듯이 지켜보기도 하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제 그 장제사들 유튜브를 보면 네. 거의 천출일률적으로 비슷한 패턴을 갖고 어떤 패턴이요? 있어요. 그러니까 제 친구 말 보여주고 말에 좀 이렇게 어그로를 끌려는 사람은 발굽이 많이 자란 걸 간단하게 예쁘게 잘라서 딱 이렇게 장제하는 모습을 보여주거나 상처 있는 모습을 찍어서 일단 뭐 구더기가 생겼거나 뭐 이런 식으로 있는 모습을 해서 이제 하고 그걸 깨끗하게 지저분한 걸 그건 깨끗하게 해서 영업 이런 걸 채널이에요. 예? 영업 채널. 영업 채널. 그분 채널은 영업 채널인 거라고요. 나 이렇게 치료해 줄수 있고, 이렇게 해주고, 발톱 다듬어주고 할수 있으니까, 세일즈 채널이죠. 그리고 하나는 그 장제 학교에서 하는 네, 거니까. 그렇게 하면
내가 나이 먹어서 나한테 일이 안 들어오죠. 내가 나이 더 먹어. 그분들은 그 영업 채널이에요. 그럼, 아, 우리말도, 아, 저 경우에 저렇게 해주는구나. 얼마예요? 라는 전화가 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한 사람 있고. 네. 또 하나는 또 편편에 편자 빼고. 네. 안에 이제 발굽이 있으면 안에 뭐 지저분한 게 많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그럼 그걸 칼로 이렇게 도려내야 깨끗하게. 네. 그거 주로 보여주고, 피팅하는 모습. 네. 보여주고, 피팅이 네. 뭐냐면, 블록 벌겋게 달린 편자를 네. 가열한 네. 걸 갖다가 성형을 해서 찢는 모습을 보여주는 찢는 거. 거. 네. 찢는 거 보여주는 거 신기한 거잖아. 네. 하면 이제 댓글에 안 아파요? 안 네. 뜨거워요? 뭐 이렇게, 뭐 동물 학대 하지 마세요? 뭐 이런 네. 것도 있거든요. 그런 거 보여주고, 그거는 못으로 박아서 고정시키는 거. 네. 하면 네. 또 사람들이 똑같은 반응에, 그거 왜 못을 박아요? 뭐 네. 이런 댓글이 달리죠. 네. 그 하다가 이제 깨끗하게 된 거. 그러니까 비포 애프터로 한 거예요. 네. 지저분한 발, 좀 안 네. 좋은 발, 깨끗한 발로 만들었는데, 네. 비포 애프터. 이거 똑같아요. 이것도 네. 영업 채널. 그러니까 그렇게만 해요. 네. 영업 채널이. 예, 예, 예. 그게 아니에요. 영업 채널이. 그래서 지금 대부분은 지금 후자에 있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거기서 어그로를 좀 끌면 이름이 좀 달라져요. 뭐, 뭐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 딴 말. 네. 뭐 이렇게 해서. 네. 그래서 네. 우리 거를 네. 이렇게 해서 얘가 좋은 신발 신은 것처럼 네. 편하게 만들면 네. 성적이 올라가서 성적 올라가게 해준다까지 네. 네. 가는 네. 거잖아요. 예, 네. 맞습니다. 다 영업 채널이에요. 이건 장인 채널 아니에요. 그리고 우린 영업 채널 하면 안 돼요. 그럼 일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애들 보내야 되잖아요. 전 지금 그거 아니거든요. 지금 나이 들어가고 힘도 빠지고 뭐 이런 그거 아니란 말이야. 일을 못 하겠어요. 우리는 쌓이는 영상으로 가야 된다고. 쌓이는 영상으로. 고객하고 함께 성장해야 되는데 말의 성장으로 가야 돼. 내가 만나는 말은 여기 출연하는 말들인 거예요. 네. 그래서 영상 하나 찍었을 때 얘 이름을 정해주시고요. 말에. 말에 이름을 정하라고요. 거기서 하는 애요. 내가 지금부터 케어하는 애 몇 년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 얘 성장 과정을 다음에도 보여주시고 가서 해주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얘는 이런 모형으로 돼 있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주고 있어. 소리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돼. 근데 이게 몇 살 때? 몇 년 몇 월 몇 살 때? 아, 뭐 몇 년 몇 월은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돼요. 그 왜 게시일이 있을 거니까 몇 살 때 다시 만났을 때. 제가 영상을 쭉 찾아보니까 했던 말 또 했던 거 종종 있더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네. 말이 성장하고 있냐는 거. 말이 변해가고 있는. 말이 더 편해지고. 뭐 아니 나 말이 나이도 들고 네. 몸도 커지고 말이 성장하고 있네. 뭐냐 무슨 말이냐? 네. 우리 유튜브에 강아지 나오는 채널 왜 봐요? 고양이 나오는 채널 왜 봐요? 네. 내 강아지도 내 고양이도 내 아기도 아닌데 네. 말을 갖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을까요? 많거든요. 뭐 있겠죠. 네. 저 강아지 내가 못 가도 내가 그냥 걔 성장가지고 거기서 봐요. 근데 네. 영상이 한 번 나오는데 45일 한 번 바꾸면 45일 뒤에 한 번 더 볼 수 있고 더 볼 수 네. 있고 이 영상이 뭐 10개고 20개 생기면 그 다음에 궁금증도 좀 생길 네.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나중에는 가셔서 이 말을 한 필, 네. 말 한 필을 관리를 하시면 얘랑 몇 년 동안 관리하세요? 뭐 1, 2년 하세요? 아니면 꾸준히 하세요? 꾸준히 하죠. 단골이면 계속 하죠. 그러면 그쪽에 지금 승마장에 뭐 사장하고 뭐 이렇게 안 되는 이상 그러면 얘랑 그냥 쭉 성장하는 과정을 갈 수 있으니까 가셔서 네. 이거를 하면서 약간 말하고 좀 대화도 좀 이렇게 뭐 어떠냐 막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하는 그런 대화도 하시면서 굳이 뭐 스토리를 만들 필요 없이 그러면 이 말이 이뻐서 이걸 계속 보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다른 말도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그런데 이분은 근본적으로 말을 사랑하시고 말을 정말 편하게 해주라고 케어하시고 하는데 가만히 보니 이분이 이 기술이 몸통이 아니야. 그리고 말의 발바닥도 보이고 뭐도 보여. 나는 영업 안 하는 거. 영업 안 하는 사람들한테 한 건에 1,000만 원짜리 일이 들어오고요. 회장님이 아끼는 말은 얼마짜리 말이에요? 예비사죠. 네. 몇십억씩 하죠. 내가 레벨 안에 들어가려면 내가 명인이 되는 건데 네. 그 해외는 어떨까요? 보름 출장에 한 달 출장 얼마를 드릴까요? 1억 5천? 뭐 이렇게 들을 것 같은데 해외 출장은 동네 사람이 나가는 건 아무도 못 바꿔요. 근데 그거는 다이어트에 당구장은? 그러니까 당구대로 이게 그런 게 있어요. 미국에 가면 미국 장제사들이 많겠죠. 네. 미국 사람. 네. 동양 장제사가 없어요. 그럼 동양 처음으로 해외를 나가 있는 장제사 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구독자 수 글로벌로 많아지면. 그래서 내가 매일 하는 일이 힘든 거지 가끔 하는 일이 힘든 게 아니라 그때는 보조를 데리고 다녀도 움직여도 되니까. 저는 지금부터 이거를 장제사인 나의 브이로그가 아니라 말의 브이로그로 바꾸셔서 말 쪽에서는 나이키 메이커도 되실 수 있는 거. 네.
이미 뭐 잘 하시는 분은 서울 쪽에 다 진출해 계시죠. 전 지방에 있으니까 지방금하고. 서울 진출이 큰 게 아닌 것 같은데. 네? 나 있는 곳에서 전 세계 진출이 큰 거지. 네. 뭐 잘 하시는 분이 워낙 많아요. 잘한다는 기준인 거예요. 아까처럼 영업 잘하는 거잖아요. 영업 잘하는 게 아니고 이게 있어요. 이 장제사들이 영업은 하루 안 다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잘하면 소문이 나요. 네. 그래갖고 이제 자리, 저도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초보였어요. 네. 아무것도 못했어요. 네. 근데 그때는 한강이남에 저밖에 없으니 네. 뭐 원래 한 마리만 장자하러 갔다가 뭐 옆에 내 친구들한테 해줘, 뭐 저도 해줘 이래가지고 네. 다섯 마리씩 하고 네. 뭐 이렇게 올 때도 많았는데 이제 일단 독점하는 게 좀 있었어요. 초창기 때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제 밑에 제자들도 많이 나가서 오픈했고 네. 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지는 않고요. 저도 이제 나이가 들고 이제 조금씩 밀리기 시작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이게 거의 막노동이나 마찬가지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힘도 힘이지만 젊은 애들한테 실력으로도 밀리는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그 보수교육 같은 것도 가고 뭐 연습을 하지만 그래도 한계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디서 잘하는 애들 많아요. 젊은 애들 중에. 근데 저는 그거죠. 아, 이거를 방법 할 수 있는 게 제 나름대로 생각을 봤을 때는 좀 이렇게 교훈적이거나 뭘 장제를 해주고 뭐 무슨 영상을 보여주면 이 사람들이 아, 뭐 교훈이 남거나 아니면 뭐 아, 뭐 그 영상을 보니까 대리만족을 할 수 있거나 뭐 이런 거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만드는 게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좀 섬세하게 들어가 볼게요. 네. 사람이 중심이 되면요. 네. 영업이 되고요. 네. 네. 영역이 되고요. 말이 중심이 되군요. 네. 여기밖에 없어요. 우리는 돈 생각하는 데가 아니니까. 그럼 우리는 네. 여기는 말 굿 바꿔야 되는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신기해서 에디센스가 생겼는데 네. 네. 우리는 말이 좋아서 사람들이 오다가 이 연관돼서 주차했다는데 이분이 말고 마시는 장제사님이면 이분이 명인이지 여기는 장사예요. 이 결로 가시면요. 그래서 저는 기존에 있는 채널의 영상을 많이 숨겨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이 사람 아, 명인 같은데 장사꾼이었네는 안 돼야 되니까 숨겨야 될 것 같고요. 숨겨서 결을 깔끔하게 만들고 그리고 후배들이 밀려 올라와서 과거엔 나한테 일이 많다. 한강이남에 나밖에 없었고 후배들의 자녀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다음 안 그래도 힘도 없고 근데 뭐 고르지 않을 때도 아니잖아요.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뭔가 교육이죠. 제가 그런 말 했어요. 나는 정말 이제 하기 싫은데 진짜 나 때려치고 싶고 난 정말 하기 싫은데 이걸 하고 싶어서 전세계를 찾거나 이걸 하고 싶어서 진짜 배우고 싶거나 하는 사람들 많다. 그리고 그분들은 나는 이거 하기 전에 난 20년 하다 보면 저거 진짜 하기 싫어질 거고 힘이 밀릴 거라는 생각 안 하고 들어왔는데 지금 그 생각 안 하고 들어온 사람 많고 지금 말씀하시듯이 내 밑에 애들 정말 잘하는 애들 많다는 것처럼 난 이거 교육을 만들어야지. 교육을 만들려면 장제사를 하기 위해서 기초적으로 알았으면 하는 이것들을 영상을 하나씩 찍어서 이런 거 필요하고 저런 거 필요하고 등지 비전이 이렇고 해외에서도 이렇게 될 수 있고 특별하고 좀 뾰족한 직업입니다. 영어까지 다 되면 해외에서도 뽑고 그러면 이쪽을 교육하시는 쪽으로 가면 나중에 몸을 쓰실 필요 없이 교육하시는 걸로 가면 얘도 값을 왜냐면 이거는 모수가 많지 않으니까 금액이 커야 되거든요. 아까 유튜브 6개월에 300이었다면 얘는 금액이 훨씬 더 커야죠. 900만 원짜리 뭐. 왜? 직업을 바꿔줄 일이 직업. 예, 저도 그 대학에서 아이들을 5년 동안 가르쳤거든요. 그러셨구나. 예, 예. 했는데 장제사가 많아요. 아, 아니니까 장제사가 그 말이 그 미국은 천만 도가 넘거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네, 거는 네. 한국 얘기가 아니에요. 네, 글로벌로. 네, 우리 지금 글로벌 채널 판 거고 이렇게 해서 말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해외에서 있으면 장제사 많겠죠. 강의하는 사람도 많겠죠. 지금 유튜브 강사 되게 많아요. 근데 왜 주원기 PD님한테 다 몰려요? 1500명씩 줄 서가지고 내가 그 사람이 되면 되는 거죠. 장제사 중에 말을 사랑하고 실제 업력 있고 한국에서도 한강 이남에는 한 명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 이런 성품으로 지금 끌어가는데 이 교육을 시키려고 그래. 근데 다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하지만 나는 글로벌 유저를 지금 2,000명이지만 채널 다듬고 이 방식으로 가면 좀 있으면 1만 명. 지금 안 돼. 2년 뒤에, 3년 뒤에 10만 명 됐어. 이때 내가
교육제를 준비해서 이때 교육을 한다고 하면 전 세계에서 교육제로 줌으로 하거나 유튜브 라이브로 하면서 현장에서 실습하는 거 보여주고 결제를 받아서 일주일에 한 번씩 보거나 아니면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보는 6개월 과정에 1200만 원. 그 사람들이 유튜브 라이브로 공부를 하게 되면 1대 N으로 강의가 되는 거예요. 10명 모아놓으면 나는 1억 2천짜리 강의를 일주일에 한 번씩 해갖고 그때 내 공간도 말도 다 준비됐고 이렇게 교육을 하게 되고 교육자인데 말을 살아가면서 이 그림이 되면 이게 지금 회장님들 좀 부탁하면 그래서 내가 봐주고 내가 젊은 애 하나 후배 하나 키워서 작업은 인가하게 하고 내가 거기서 싹 가리키면서 되는 거죠. 장인의 길로 가시고 명인의 길로 가셔야 되니까 우리는 레지센스 따위로 가야 되잖아요. 왜냐면 이미 뾰족한 길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더 뾰족하게 가셔야 돼. 그래서 우리는 조회수 적게 나와야 돼. 조회수 많이 나오면요 다음에 좋은 컨텐츠 만들어도 유저들이 잘 안 보거든요. 왜 조회수를 적게 만들어야 되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해서 전 세계 회장님이 보게 아니면 교육받을 사람이 보게 말을 사랑해서 내가 이 말을 하나를 올리는 걸 뒤에 스토리를 계속 스토리를 꾸준히 보고 싶은 사람이 보게 만들려면 전 세계적으로 영상이 늦더라도 쫙 번져야 돼. 영상마다 번져야 돼. 추천해 줘야 되는데 내가 앞에서 어그로를 끌어버리면 한 발에 쫙 많은 사람은 데려오지만 종합적인 사람을 데려오고 얘가 이 뾰족한 사람한테 확장해 줘야 되는 이유를 못 찾아야 되지. 그래서 여기서 어그로를 끌어갖고 막 이 생각이 아닌 막 말 신기하다 야 그거 아프지 않겠어요 지진 거 아니에요 막 이런 걸 쓴 사람들이 나왔을 때 다음에 섬세한 영상을 만들어 올리시면요 얘를 얘한테 딱 띄웠을 때 이게 만 명이다 띄워주면 시텔 1%도 안 나오고요 관심 없으니까 안 보고요 어? 너 이번부터 올리는 영상 안 좋은 거 같아 그다음부터 추천 안 해줘요 그 한 번 뜨고 나면 채널 망가지거든요 제가 뭐 이렇게 분석을 잘 못하지만 보니까 뭐 만 번씩 이렇게 만 사천 번씩 본 것들 보니까 한 2분 딱 보고 다 네. 그러니까요 네. 2만 명 봐서 거기서 구독자까지 늘었다 그러면 네. 더 문제 걔는 이거에 관심이 있어서 온 애가 아닌데 네. 내 어그로에 들어왔잖아요 네. 다음에 가서 내가 업에 맞춰서 콘텐츠를 올리면 그 구독자는 내가 영상 올리면 이거 재미없어 안 봐 그러면 그 다음부터 내가 올리는 영상 야 이 영상은 네 구독자도 싫어한다 생각하는 거죠 알고리즘 그러면 남한테 추천을 안 해주니까 정지하지 어그로는 큰 실패라는 거예요, 자기야. 그래서 제가 안타까워서 자꾸 말씀드렸던 게 이제는 또 바꾸면 되니까 현재까지 애드센스 수익만을 위해서 갔던 모든 분들은 과거가 맞아요. 근데 그 애드센스하고 매출 낸다 하고 이제는 얘가 홍보로 또 미래를 위해 되게 중요하다 그랬으니까 여기는 지금부터는 내 인생과 비즈니스를 갈아 넣어서 내 훗날을 준비할 사람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한 타이밍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지금은 과거 규칙하고 틀리다고요. 조회수도 아니고 억울도 아니에요. 차분하게 내 거를 담아가. 그러니까 내가 또 어느 날 갑자기 뜨는 걸 경계해야 돼. 어느 날 갑자기 뜨는 건 내가 실수한 거 아니야? 내가 내 결에 맞지 못하는 쓸데없는 짓을 했나? 근데 그게 아니고 내 내용이 맞는데 이슈를 따서 뜬 건 괜찮아요. 왜? 그거는 그 뒤로도 내가 내 거를 볼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감사한 건데 사람이 적게 들어와서 나가서 호객행위를 하려고 하다 보면 그래서 사람을 묶어놓고 노출이 잡히면 그다음부터 내 영상은 무조건 안 좋은 걸 알고리즘을 파악을 하니 스스로 무덤을 파는 행위가 되니 그 방법은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과거에 어그로끌었던 거 이런 것들을 일단 두고 앞으로 그냥 더디지만 꾸준히 올리면 알고리즘이 전에 영상 올려서 히트쳤던 애한테 다음 거 보여주는데 안 본다 그냥 3, 4번, 5번, 6번, 10번 가다 보면 아 그 사람들은 안 봤으니까 지금부터 다시 계산할게라는 계산이 되게 만들어서 그때 그 어그로 끌었던 사람들한테 안 보여주고 되는 사람만 얘가 다시 학습시키게 하는 시간을 주려면 내가 다시 꾸준히 걸어가야 돼. 내가 후에 벌어야 되는 게 애드센스 100만원이 아니라 지나온 것과 지금부터의 5년, 10년을 업의 연결점으로 해서 명인으로 가는 명인 코스를 영상에 담으면 전 세계에서 온다. 그래서 저는 우리 중심이 말이라는 거예요. 장제사가 말 하나 한 해가 출연자예요. 그래서 이 말이 우리가 엔터테인먼트 회사인 거고 이 말의 성장 과정을 키워주는 건데 나는 봉사자였어 조용지라서. 근데 보니까 명인이. 그 잘못 오시지 않았어요? 영상 거 숨기기 시작한 거. 숨기라고요? 잘못된 것들. 어그로 끌었던 것들. 그걸 왜 숨겨야 되는지 아세요? 그걸 빼야 내가 지금부터 영상이 올라가면 이 영상을 보고 내 채널 메인에 딱 온 사람이
아, 이런 분이구나, 이런 거구나라고 해서 구독을 눌러요. 그게 있으면요, 영상에 감동받아서, 잘 만들어 감동받아서 들어왔는데, 이상하거든요. 그럼, 전부 다,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겠네. 전부 다는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없으면 안 되니까. 쇼츠 같은 거는? 쇼츠는 좀 들으셔도 되는데, 왜 그러자는 얘기냐면, 나의 스토리가, 가려는 스토리와 같아서, 네. 세상에는 잔재주보다 마음을 움직이는 게 더 크죠. 그렇죠. 네. 마음을 움직이는. 그게 진짜. 대표님이 뭐... 마음 움직일 수 있거든요. 벌써 발곡을 잡는다는 것 자체가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자세잖아요. 기사 직위 받는 자세거든요. 네. 아, 낮은 자가 존경스러운 시대예요. 다 올라가려고 성공만 하는데, 벌써 이미 많은 사람들 거기서 피로도 느끼고 지쳐있어요. 성공. 부럽긴 하지. 안 들으면 뒤처질 것 같지만, 지금 과연 다음은 행복인 것 같거든요. 다음 단어는. 근데 성공과 행복의 가운데 딱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요소의 단어 하나가 본질이잖아요. 말을 집에서 키울 수 있다면, 우리가 그런 여건이라면, 외국에는 우리 영화 보면 뭐 초원의 집 뭐 이런 거 보면 아기 때부터 말 타고 다니잖아요. 한국은 땅이 좁아서 못하는 거지. 그럼 이제 한국 사람으로 보면 안 되는 거. 한국은 열악한 환경에 말이 승마장 얘기 나지. 그럼 이 영상이 올라갔는데 또 한국 사람들이 똑같은 걸 하더라도 장인이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해봐야 막 툭툭 거리고 막 미국 차 들어오는 것도 보면 안에 그냥 모양도 그렇고 옛날에 막 인쇄기기 같은 것도 들어오는 거 보면 미국 사람하고 독일 사람하고 완전 딴판인데 뻔해요. 어떻게 처리해야지. 이 한국의 섬세함을 영상으로 보이면 해외에서는 지금 대표님 같은 분이 제 젊은 애들 치고 올라올 때 교수님이 되셔야 되고 세상에 알려주셔야 되는 분이 얘네들 입거리 미국을 했으니까 센스를 고른 거는 내 꿈을 너무 작게 봤다. 대한민국에 장인으로 온 사람인데 너가 이렇게 물러난다는 거는 나를 너무 가슴을 깎고 아까 재미없다 주에서 말씀하시는 건 정답이에요.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유튜브 시작하면 뭐 그 영상에다가 자기 말 넣는 거 좀 힘들어하고 자기 얼굴 나오는 거 힘들어하고 네. 그게 이제 단계처럼 네. 이제 어느 정도 숙달이 되면 이제 그렇죠. 뭐 자연스럽게 말도 놓고 네. 뭐 이렇게 얼굴도 네. 놓고 하잖아요. 네. 그런 어떤 단계를 밟아가는데 그럼 지금은 영상 만들 때 말하고 대화도 좀 하고. 네 뭐, 맞아요. 대화도 하고 아니면 말소리만 들려도 돼요. 네. 그리고 BGM 하나 깔아도 되고 초원에 있는 듯다 누가 볼 거냐는 거죠. 아니면 보세요. 말을 사랑하는 사람이 보면 연출된 말을 듣고 싶고 나는 아무 말도 안 해도 돼. 명의는 묵묵해도 되거든요. 그 BGM 작게 초월에서 들을 만한 음악도 깔아가면서 근데 말소리는 힝 소리도 들리고 말소리는 들리는 거죠. 소리도 들리고 이러면 ASMR이잖아요. ASMR이고 예전에 뭐 미국 갔을 때 장제 학교가 있는데 그 초지가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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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지거든요. 그 초지에 말이 군집으로 이렇게 한 열 네. 마리 막 뛰어오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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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네. 이 땅을 울리는 소리라고. 아, 그런 그래. 소리도 좋죠. 독특함 도는데, 초록색 초지에 말, 뭐, 흰말, 뭐, 까만말,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미국 애들이, 저는 처음 듣는 소리니까, 오, 이렇게 하는데, 미국, 원더풀, 유튜브 뭐, 난리가 난 거예요. 네. 와, 막, 찍고 잡고, 네. 뭐. 그러니까 이제, 그, 사실 미국 사람이나 독일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 좀 차이가 그런 거예요. 접근하는 네. 방식이 다르거든요. 네, 그렇죠. 한국 사람은 성마장에 같은 데 가면 말 냄새 나고, 네. 냄새 난다고 그러는데, 외국 사람들은 그건 전혀 개의치 않아요. 네, 맞아요. 가면 뭐, 말로 뭐, 아, 입력하고, 네. 뭐, 이렇게 하는데, 한국 사람, 네. 겁이 나서 다, 이러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시대에 뭐, 접하지 못한 것들이니까. 그렇죠. 그런 건데. 그러고 약간 좀 또 달리 생각하면, 자기가 키우는 말들, 해외에는 많잖아요, 자기 말들. 그런 거를. 영상을 찍어서 우리한테 줘서 줘도 되고 발굽이나 이런 거 봐서 상태 괜찮은지 보게 하고 그런 거로도 나중에 뭐 상태 진단해 주는 것도 갈 수도 있겠는데 어쩌면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말을 소개하는 약간 무슨 영상을 제작들을 해서 좀 보내주는 거를 같이 올려서 공유하는 내가 못 가면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고 우리는 그냥 갑자기 한라산에 있는 말, 뭐, 안개 막 끼어 있는데 얘가 이렇게 클로즈업 돼갖고 얘가 행동하는 거, 이것만 보여줘요. 또 다른 모습, 또 다른 모습, 희잉거리는 거, 뛰는 모습, 이것만 쭉 보여줘요. 그럼 이거는 언어팩도 필요 없고, 뭐, 나라만 다 열어놓으면, 언어도 필요 없고, 뭐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어요. 그럼 이걸 보면, 이 살아있는 말이 보고 싶어서 사람들이 하나씩 번지잖아요? 얘가 딱 떴는데 말이 이렇게 움직여서 헹, 이러고 있어요. 이거 이탈 안 해요. 뭐 이렇게 보죠. 이런 영상을 찍어놓으면요. 우리 결례도 맞고,
이 중에서 하나가 몇천만 뷰 나올지 몇억 뷰 나올지 모르는 거거든요. 말이 먼저 나오는 것들을 해야 된다. 말이 무조건 먼저 앞으로 나와야 된다. 그러면 되겠네. 좀 신기한 것도 연출 안 해도 될 것 같으니까. 수고하시고요. 네. 끝났습니다. 예, 감사합니다.